요 오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를 치면 몽골이 탑10 안에는 무조건 들 것 같습니다. 몽골이 가져다온 역사적인 변화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옛날부터 몽골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몽골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실제 역사보다도 낙후된 기술 발전을 가진 채 살고 있었을 겁니다. 몽골 제국이 생겨나고 변화가 생긴 건 바로 동서간 교류가 활발해진 겁니다. 칭기스의 교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몽골 제국이 광활한 영토를 점령하고 통합된 세계를 그렇던 13에서 14세기의 동서양의 문명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세계 각국의 상인과 종교인, 외교 사절들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빈도로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덕분에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접촉을 하며 지리 지식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대항해 시대까지 열리기도 하거든요. 일단 대항해 시대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후술하기로 하고요. 당장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여행을 다니면서 쓴 책인 동방견문록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몽골 제국 시기 때 육해상을 통한 국제교역이 증가하자 기존의 화폐 제도에 변화를 줍니다. 중국은 원래 동전을 주된 화폐로 이용하였는데요. 동전은 무거워서 고액의 광역적인 결제수단으로서는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는 일종의 약속 어음과 같은 교자라는 것이 상인들 사이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교초라고 불리는 지폐의 사용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동전을 주요한 화폐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몽골은 중국을 정복하고 교출을 유일한 유통수단으로 정하고 동전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거든요. 역사상 최초로 지폐에만 의존하는 화폐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몽골 제국이 발행한 교초는 원칙적으로 은과의 태환이 가능한 은분위 화폐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라시아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은을 근간으로 삼는 화폐 경제 체제 안에 통합되게 되는데요. 아마 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실크로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몽골 이전에도 동서 교류가 있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불리는데요. 문제는 실크로드는 도시를 거치면서 교역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적 교역을 하는 것보다는 비쌌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있어도 몽골 제국 때의 교류마냥 활발한 동서교류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제지술, 인쇄술, 나침반이 서양으로 가고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이 동양으로 오고 그러거든요. 이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몽골이 없었다면 대항해 시대도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있어도 한참 후에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면요, 일단 서양에는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중국에만 있었어요. 근데 몽골 제국이 성립이 되고 이 나침반이 서양으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나침반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항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했듯이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이 없다 보니까 동양에 대해 무지한 상황이 발생해 대항해 시대의 원인 중 하나였던 동양으로 가자라는 생각 자체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동방 견문록이 유럽인들에게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원인 중 하나를 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사병이 유럽에서 적게 생겼을 것 같아요. 보통 중세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흑사병은 몽골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설이긴 하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이에요. 흑사병의 원인인 페스트균은 중앙아시아의 스테키우 지대에 서식하는 지등에 설치류에 기생하던 지벼룩을 숙주로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근데 몽골 제국이 나라를 넓히기 시작하면서 문명사회에서도 감염이 시작되었는데요. 1347년에 킵체크 칸국의 군대가 크림반도에 있는 카파라는 도시를 침공합니다. 근데 이때 공성전이 벌어지거든요. 몽골군은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 성 안으로 쏘아보내게 됩니다. 일종의 생화학전을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유럽의 대역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를 주변으로 흑사병이 퍼지게 되죠. 이후 1347년에 흑해 해안가에서 출발한 한 배가 시칠리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흑사병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인구가 최소 30에서 50%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70에서 80%까지 인구가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몽골이 없었다면 이런 흑사병의 전파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겨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감한 유럽에서는 인건비가 급등하고요.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이 시점에서 중세 봉건제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국가가 팽창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그대로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몽골이 없게 된다면 자본주의 발달도 늦어졌을 것이고요. 아메리카의 발견도 늦어졌을 겁니다. 또한 민주주의 발달도 늦어지게 되겠죠. 스노볼이 어마어마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의 발견이 늦어지면 다 늦어져요. 일단 대항해 시대가 없다 보니까 유럽은 계속 중세시대처럼 치고받고 싸웠을 것이고요. 몽골이 없다 보니까 화약의 유럽 전파도 늦어졌을 것이고 유럽 자체가 잘 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아메리카 발견이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데요. 유럽이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가지고 온 게 금이나 은 같은 광물 자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자나 옥수수 같은 새로운 작물들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식생활과 인구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유럽의 경제 성장은 실제 역사보다도 훨씬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인구 성장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자, 고구마, 초콜릿, 토마토, 담배, 고추, 고무 이런 게 전부 다 아메리카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문화와 역사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몽골이 멸망시킨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살아있다 보니까 역사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특히나 몽골은 중동 지역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몽골이 없어지게 되면 중동 지역의 역사도 180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당장 몽골이 없었다면 중동이 쇠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강성한 지역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몽골의 침입 이전까지는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 중 하나이자 지식,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나 아바스 칼리프국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는 그 위상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아바스가 멸망하고 심지어 칼리프까지 죽게 되고 바그다드는 사실상 사라지다 보니까 중동이 몇 세기간 쌓았던 공든 탑이 싹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기후 역사학자들은 몽골의 침입을 중동의 사막화 가속화의 주요 원인으로 뽑기도 하는데요. 몽골이 없었다면 이런 게 싹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몽골이 물러난 후에 맘루크 술탄이나 오스만 제국이 중동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없다면 아바스가 계속해서 중동을 차지할 거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라크나 시리아 지역의 국가가 패권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비잔틴 제국이 중동 세력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었는데 몽골 제국이 중동을 싹 갈아엎는 바람에 비잔틴 제국이 산소호흡기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몽골이 없었다면 비잔틴 제국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이고 중동 세력의 영향력은 유럽에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국의 상황도 계속 볼게요. 중국은 당시에 송나라였습니다. 이 송나라가 문신들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몽골군을 잘 막았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이제는 금나라도 존재를 해서 송나라와 금나라 간의 분쟁이 꽤나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송나라가 금나라에 의해서 남송으로 줄어들게 되면요. 당시 남송은 매우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구는 또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남송과 금나라가 중국을 양분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남송이 약해질 때쯤에 다양한 민족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아요. 마치 춘추전국시대나 5대10국 같은 시대가 열렸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 무신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 무신정권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네들이 말이 무신이지 그냥 깡패조직과 비슷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실제 역사에서는 몽골군이 진압을 하면서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혁을 원하는 문관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무신정권은 생각보다 오래가겠죠. 한국은 문화적으로 바뀌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당장 몽골에서 온 게 많아요. 잡채라든가 소주라든가 제주도의 말목장이라든가 몽골과 교류를 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각종 문화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싹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추도 한국에 전래되지 않을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김치는 없을 것이고 백김치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장 요리도 싹 다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원나라에 일본 원정이 없다 보니까 가미카제라는 말도 없어질 것 같고요. 또한 가마쿠라 막부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치른 후에 생긴 돈이나 영지를 분배했는데요. 몽골의 침입을 막으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싸운 이후에 사무라이들이 보상을 달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주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막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쇠퇴하는데 만약에 몽골이 없었다면 가마쿠라 막부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는 일본 전국시대도 늦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외에도 몽골이 부시한 문화재나 주요 도시들도 그대로 남아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항해 시대나 동서 교류가 적어졌기 때문에 인류의 발전은 지금보다도 더 늦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몽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